안녕하세요. 저는 그 앞에서 앞서 소개받은 이규헌 관세사라고 합니다. 지금 그 앞에 그 관세법 그 강사님께서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 과목 광복 공부 방법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때 좀 더 자세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먼저 지금 가장 첫 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는 그 관세율표 및 상품암기라는 게 특히 지금 뭐 들어보셨겠지만 AHS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HS 과목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가 이제 법령 중심으로 좀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법령만 100%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간 해설서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저는 이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세율표 및 상품학에 대해서 이제 아마 1차 공부만 하셨던 분들은 처음 접하는 과목이라서 좀 생소할 것 같아요. 이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제가 지금 이제 HS라고 말씀을 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HS 과목 같은 경우는 암기 위주의 과목이에요. 뭐 제가 생각할 땐 관세법, HS, 관세평가, 무역실무 저는 솔직히 네 과목 다 암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HS가 특히 가장 좀 암기 위주의 과목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좀 생소한 과목이에요. 아무래도 좀 분류 체계, 막 이런 우리나라, 뭐 전 세계에 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HS 코드, 그 번호들이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 범위는 아까도 처음에 그 보셨다시피 법령이 있고 해설서가 있잖아요. 해설서를 정말 끝도 없이 보면 이 과목이 아마 전 모든 과목 중에 시험 범위가 제일 넓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호의 분류체계라던가 이런 단순히 법령만 외우게 된다면 범위는 제일 적은 그런 과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공부 범위는 이제 어느 부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과목 중에 가장 적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1등으로 합격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크게 이렇게 믿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채점이 후한 과목. 이게 보통, 저희 합격생들, 그리고 저희 동기들도 다 얘기를 해보면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와요. 잘 못 쓴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딱 점수 나오는 거 보면, 70점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80점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물론 뭐, 60점, 50점대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어쨌든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과목이 아무래도 서술형이다 보니까 80분 안에 이제 모든 그 과목에 대해서 이 답안지 서술에 나가야 되는데 관세법이나 뭐 관세평가 뭐 무역실무는 뭐 문제를 이해하거나 그리고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H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딱딱 이제 쓰기만 하면 돼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표 상품학, 즉 그 HS의 기본적인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공부 시간은 아마 처음에, 초반에는 이 과목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처음에는 하루에 3시간 정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암기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이게 처음 이제 몇 달, 한 3, 4개월 지나가다 보면 이 과목이 공부 시간이 아마 제일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이제 이게 공부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다른 과목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와 암기. 이 부분인데요.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되는 스타일이다. 라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암기를 그냥 했던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HS 과목으로 아마 시작하시게 되면 나는 이해가 돼야지 암기가 돼 라는 스타일로 접근하시다 보면은 이 과목 절대 못합니다. 일단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이 아마 관세사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 아마 물론 이과생 분들도 계시지만 문과 위주의 이제 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전 세상에 있는 이런 물품을 다루는데 이공계 쪽 물품들로 상당히 뭐 화학물질 뭐 아니면 기계 쪽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지식도 없었지만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높은 점수를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의 이해는 필요하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인데요.
근데 특히 뭐 다른 과목은 이제 관세법이나 뭐 관세평가, 무역실무, 특히 무역실무가 되죠. 무역실무는 약간 교재마다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법령을 다루는 과목들은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정말 HS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재들만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HS를 그때 당시에는 모르니까 제가 수험생 시절에는 여러 강사님 교재를 샀어요. 근데 HS만은 그냥 강사는 어느 강사인지 모르겠지만 교재는 하나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교재가 두꺼우면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책이 일단 두꺼우면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저는 관세법이나 관세평가나 무역실무도 그 두꺼운 과목들도 교재를 다 나눴어요. 단원별로 나눠가지고 스프링 재본을 따로 하고 막, 왜냐하면 이 두께에 압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나눴는데, 그래서 HS 같은 경우도 법령집이라고 이제 따로 있는데, 나중에 뭐 공부를 시작하시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법령집에 저는 법령집이 두껍지 않아요. 얇거든요. 여기에 단권화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지금 주변에 뭐 합격했던 동기들이나 그리고 후배 관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기 법령집에 단권화를 해서 합격한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는 제 생각에는 여러 책을 사실 필요 없이 어떤 강사님 것도 좋습니다. 그냥 그 법령집에 단권화를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습 복습 부분인데요. 이건 예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의 이제 처음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예습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다른 과목은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차에서 접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접해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내용이 너무 생소해서 예습은 불가하고요. 복습만 충분히 따라와 주셔도 이 과목은 크게 무리가 없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이제 저도 이제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나무위키의 관세사를 검색해 봤어요. 나무위키의 관세사를 검색하면 이제 시험 부분에 이제 과목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여기에 기재를 해 봤는데, 이게 보시면 시작할 때는 썩은 동화줄이지만, 해가 바뀌고 겨울이 지나면 튼튼한 동화줄이 될 수도 있는 과목. 즉 이게 전략 과목이 될 거예요. 아마 모든 분들의. 저도 이게 전략 과목이었고요. 그리고 시험 때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심지어 저는 시험 때 다 쓰지도 못했는데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은 정말 열심히 외우기만 하면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이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씀, 제가 강사를 하면 입장에서도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다른 과목에 비하면 자기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많은 과목이지 않을까. 강사가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덜 중요하다. 하지만 저는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뭐 결과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과목이다. 정말 이게 정확히 맞는 말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뒷장 보시면, 이걸 보시면 무지막지한 암기량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을 획득한다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60점 아래로 나온다? 그러면 좀 합격해서 좀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심지어 HS 덕후인 수험생들은 해설서까지 자세히 보면 80점이 넘는 점수를 기록하기도 한다. 이 부분인데, 근데 전 이 부분은 좀 트렌드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좀 최근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해설서를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대놓고 그냥 규정 뭐 이렇게 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해설서까지 자세히 보며 80점이 넘는 점수? 해설서까지 자세히 안 봐도 80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해설서 같은 경우도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중요한 부분만 아마 수업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강의 때 이제 언급되는 부분들만 그 담아 가셔도 충분히 이게 80점이 넘는 고득점이 가능할 겁니다. 저도 해설서를 깊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해설서 막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막 무슨 카페 같은 데 혹시 막 들어가 보시면 아 해설서 다 외워야 돼 막 이런 말들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 말들에 휘둘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강사님이 제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그 강의를 믿고 그냥 꾸준히 암기하다 보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한 반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시험 끝나는 날까지 그냥 계속 외워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시험장 들어가는 그 전날, 그 아침까지도 이거를 다 외우지 못했어요. 절대 다 못 외우죠. 근데 계속 기억에 남도록 이렇게 외웠고, 이거를 빨리 자기 책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외우는 거다 보니까 자기 책을 여러 번 바꾸면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자기 책을 빨리 만들어서 이걸 이미지화하는 작업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몇류 주 몇을 쓰시오라고 하면 나는 내 책에는 이 몇류 몇 주 몇이 이 페이지에 이렇게 있었는데 라고 기억해서 이렇게 딱 쓰게 돼 있거든. 그런 식으로 답안지를 좀 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책은 한 것만 가지고 좀 쭉 나아가는 방향을 추천드리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외우자. 잠시만요. 외우자. 그럼 이해하게 된다. 다만 너무 깊게 빠지는 말자. 이게 딱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 일단 외우면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때 어느 정도의 이해는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시험을 높은 점수로 합격한 사람으로서 그런 노하우들은 좀 더 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뭐 OT 시간이나 강의 중간중간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